동네 놈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놈들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 채팅 어플로 보이스 피싱인 척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 보일지 실험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카메라 위험하다. 범죄자 되는 카메라. 그 어플이 굿나잇 어플이라는 건데 보이스 채팅 어플이야. 아, 얼굴은 볼 수가 없어. 아, 보이스로만. 그렇지. 아, 목소리로. 오로지 목소리로만. 약간 지금 네가 굉장히 유리한 거야. 그렇지. 나한테는 이만한 최적화가 된 어플이 없지. 여기서는 진호가 그럼 원빈이잖아. 원빈이지. 거의 뭐 아이돌급이지. 북이나 또 저같이 좀 약간 생기신 분들 있으면은 이 어플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불리하잖아. 아, 잘생긴 사람들이랑? 그렇지. 와. 아무튼 뭐 저희가 보이스 채팅 어플로 보이스 피싱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예능으로서. 아, 그럼. 혹시라도 행여나 자기의 신상을 여기 공개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훈계를 할 겁니다. 약간 경각심을 또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이스 채팅으로 친구 만들어 가볼까? 좋아. 가입은 미리 해놨어. 여기 보면은 채팅 시작하게 있잖아. 이걸 누르면은 랜덤으로 매칭되는 거야. 뭐야? 지금 대기번호가 429. 사람들 많이 이용하네. 나 여기 막 멘트가 나오네. 목소리 가다듬으셨어요. 지금 땡기는 음식 얘기해봐요. 이런 약간 팁을 주네. 그치. 대학거리. 수다 떨 사람이 없으면. 이거 나왔다. 목소리로만 만약에 해서 뭐 만나게 됐어. 근데 서로 이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감고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서로 안 내려주고 만나야 돼. 마음의 눈으로 얘기해야지. 됐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알바 끝나고. 혹시 이게 보이스로만 하는 거라서 외모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냥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정도? 아,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닮은 거예요? 송혜교? 야, 송혜교랑 통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누구 닮으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되게 키도 클 것 같고. 아닌데요? 키 작아요, 저. 140이에요, 140. 140이요? 네, 나이가 25인데 2차 성징이 아직 안 왔어요. 아, 수염도 안 났어요? 아니, 수염 면도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 근데 발은 성장이, 발육이 좋아서 300이에요. 신발은 300이라고요? 예.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인데요? 저 그럼 취미가 뭐예요? 저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런닝이요. 런닝이요, 런닝. 아, 런닝 하시면 좀 잘 사시겠다. 그냥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 거. 아, 제가 봤을 땐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져서 신용 등급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어떤 등급이요? 신용 등급이요. 수영 등급이요? 그래야 뭐 도면 프로그램으로 어디 은행인지 물어보라고. 예, 여보세요? 아빠, 아버지랑 아니, 아버지랑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네? 은행이 어디 은행을 쓰고 있냐 말이다. 네, 이 친구 형이야. 아, 저희 형이에요, 저희 형이랑 잠깐 어디 은행을 들었어. 어디 은행을 들었냐 말이다. 근데 왜요? 내래 연변에서 왔다. 계좌번호가 혹시 몇 번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저희 유튜브 동네놈들이라는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세요? 네. 진짜요? 아니, 저희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 보이스 채팅 한번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럼 그 채팅에 어떤 분이었어요, 지금 방금? 그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채팅에? 채북이요. 네네네. 잘생겼던데. 네, 못생긴 애가 아까 그냥 평소 말투대로 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플로리다주에 사는 정재형입니다. 외국인이세요? 네, 저 저기 네바다주 플로리다에 살아요. 아, 플로리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K-POP 너무 좋아해. 한국말 잘 알아듣나? 나는 연변에서 왔다. 어? 아니야. 잠깐 이상한 소리가 옆집에서 났어. 내려 연변에서 왔다. 어, 진짜요?
맞지? 완전 외국인 플로리다 네바다 주에 살고 있어. 근데 너 신용 등급 어떻게 돼? 나 되게 좋은 은행 알고 있어? 굉장히 이율도 낮고 굉장히 이자도 세. 내리 연변에서 왔다. 나는 알고 싶은게딱 하나로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고 싶소. 개소리 하지 말라. 계좌번호 얘기하라. 계좌번호를 얘기하라. 어?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동네놈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요? 오. 아니 저희가 오. 예. 아, 보실 거지. 아니 그쵸. 뭐라고요? 아. 이 보이스 채팅 어플로 그냥 보이스 피싱 할 수 있을지 해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대박이다. 속진 않으셨죠? 근데 안 피는 조금 속았어요. 네? 아니 형이 이자가 높다 그러고. 아니 형 언제야? 대출 이자가 높고 이율이 낮으면 형편 없는 거야. 아, 그래? 어. 됐나 내가? 형 대출 받아봤잖아. 우리 은행은 이율은 낮고 대출 이자는 높아. 개쓰레기. 자 이렇게 해서 보이스 채팅 어플로 보이스 피싱 해보기 대성공. 대실패. 대성공이지. 뭐 성공이야? 속았다 속았다. 아니 형. 아 어렵네. 보이스 피싱 어렵다. 이것도 아무나 해야 돼. 아무나 해야 돼. 아무튼 뭐 저희가 이게 보이스 채팅 어플로 재밌는 장난을 쳐봤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 아니 재밌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되기도 하시네. 아니 진짜 뭐 이러다가 인연이 되면 진짜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도 약간 쿨한데 이렇게 풀래가 좋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뭐 투자 따고 싶으면 분당 앱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더 유쾌하고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영상에 나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해보는 척 하는데 속을까요? 아니요 아니 너무 야 이렇게 하는 거 봐. 제 연변 가루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거 영상으로 혹시 나가도 괜찮을까요? 에이. 아 여기 보이스 채팅도 목소리만 들리는데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